식당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가방을 맡겼던 남자도 있고, 훈련이 끝나면 가방을 맡기고 입구로 들어와서 왼쪽편에 보면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입구에서 손소독을 하고 아이디 확인을 한 다음 2층에도 자리가 많습니다. 올라가서 음식 보여드릴게요. 입구에 들어오면 피자, 파스타, 생선. 그릴로 가면 고기가 많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빵 종류도 다양하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릴 쪽이 제일 맛있는 게 많아요. 저도 이거 받아볼게요. One scoop, please. One scoop인데. Thank you. One please. Thank you. 감사합니다. 토마토 아니야. 안에 음료도 있고 소스도 있고, 중앙으로 오면 아이고, 더 다양한 시리얼 디저트들이랑 샐러드류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저의 조식입니다. 사과랑 과일에 섞은 플레인 요거트랑 단백질, 야채, 탄수화물, 아침엔 오렌지 주스. 식사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현장 정리 중. 잘생긴 동주 오빠 완전 잘생겼죠. 훈련 끝나면 여기 스태프분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서 소독을 해주십니다. 엄청 넓습니다. 저희 레드카펫에서 훈련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여기서 쉴 수 있고, 이거는 버스 기다리는 곳.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골판지 침대 유명하던데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 제 트롤리가 먼저 누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엉덩이를 처음으로 대보겠습니다.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조금 적긴 한데. 아, 오, 괜찮은데? 허리도 잘 세가지고. 오, 괜찮은데, 근데? 소리, 어때요? 어, 허리 괜찮아. 소리. 소리? 아니. 흡수 잘해. 이 밑에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큰 편인데. 얘가 나 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다. 매트릭스가 존나 없다, 그쵸? 응, 나 되게 지금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종이. 맞아, 여기도 종이. 진짜 종이네. 이제야 잘 자. 굿나잇.
대한민국 Freers 앞길 비키라고 좀 2016 year 내 앞에 벽에 놓였지 두께는 10개월 선택권 없대 fuck it how we going disappear but before that 난 불태울라고 밥 걸린 말처럼 주위 현찰로 놓길래 call me La Flame 아마 그래서 내가 네